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92장 찬송 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에 빌어 날 구속하소서 그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잠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귀한 시간 우리에게 선한 아름다운 귀한 예배 처소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가정으로부터 국가 지도자들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이 땅의 리더들이 바로 서서 아름다운 그 귀한 아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부모로서 그리고 사장으로서 회장으로서 또 각 종교 지도자들로서 나라의 지도자들로서 바로 서서 모든 서민들 평민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일에 진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소유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을 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그 장소에서 바로 서서 모든 것을 사부하고 또 생각하며 지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나라가 매우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정말 지도자들의 생각 속에 바른 지도력을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추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2절부터 17절까지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가베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실행되고다. 그들은 그 선조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냐.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그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가비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레미야서는 모두 이제 5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의 활동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레미야가 낳고 성장해서 그 선지자로서의 한 일대기를 보냈는데 이 시대가 언제냐? 이 시대가 유다 말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 그리고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그런 때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제 말기 굉장히 어지러웠어요 이때는. 그래서 이제 나라가 정말 그야말로 풍전등야와 같은 그런 위기의 시대인데 그 유다 백성들이 정말 아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잘 믿어야 믿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지도자들이 왕 자체가 이제 잘못되어 있으니까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이제 따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뭐냐 주변에 있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시대.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여러분 예레미야 그 애가 1장부터 5장에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 민족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울며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도탄에 빠져가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처절할 만큼 그렇게 자기 민족을 유다 백성 망해가는 유다 백성 망해가는데도 망해가는 줄도 모르는 마치 이 문둥병자처럼 자기 살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떨어 나가는 것을 모르는 그 무지한 백성들처럼 그런 시대에 이 헤레미야가 좀 절규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말을 전하는가 자기 얘기를 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한다 라고 하는 그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을 집어넣어 주셔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당신의 말을 그대로 전하도록 했어요. 자, 1절에 한번 보실까요? 1절. 1절 읽어봐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당시에 그 비교를 시키고 있어요. 이 유다 백성들의 범죄 사항과 당시의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있는 레갑의 아들 요나단, 그 후손들이 신앙을 지키고 있었는데, 자, 유다 민족들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전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예들입니다. 그런데 이 레갑의 이 후손인 이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창세기에 보면은 겐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셈족이 아니라 함족속으로서 이어지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 때 그 세 아들이 분류되면서 아브라함의 셈족이 아니라 함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데 열왕기 하에 보면은 그 당시에 모든 그 백성들이 다 바알을 섬기고 숭배하였는데 이 레갑의 후손들만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신 독주를 금하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300년 동안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통적으로 쭉 믿어온 족속에서 잘하는 거 아니라 못하니까 이 레갑의 후손들을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읽었지만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15절에 보니까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원하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그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의 선조에 준 땅,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길을 기울이지 아니하리라. 이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자, 16절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손주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그래서 여기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독주를 마시지 않아. 그의 손주들이 명령한 것을 그대로 지키고. 사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는 오랜 전통 속에서 믿어왔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뭐가 중요해요? 현재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가 보세요. 기독교 지도자를 다 무너져 내리고 있잖아요. 누가 이제 기독교 지도자를 신뢰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말은 잘해. 그러나 행동하진 않아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너는 은퇴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럴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이 전통적으로 우리는 쭉 여기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부터 우리는 믿어왔고 그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개신교를 만들 때부터 믿어왔고 그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이 이후에 있었던 그런 이 베드로 예수님으로부터 교회를 물려받은 베드로 위에 그 천주교처럼 교황일 때부터 쭉 우리는 믿어온 전통이 있어. 그 전통을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요? 자기들 멋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라도 예 아닙니다만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작은 사람들이 적은 소수의 무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라. 마치 이 레갑의 후손들처럼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면서 야, 네 백성들에게 지금 네 백성들 나라 망해가고 있는데 이걸 제시해. 그런데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이걸 제시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러지 않았어. 그럼 나라 망했잖아.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가다가는요, 나라 망합니다. 망하면 어떻게 돼요? 유다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2600년, 700년 가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1948년도에 그 조그만한 지금 강원도 땅 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유엔에서 그걸 인정을 해가지고 지금 나라, 미국에서 인정하고 인정한 강대국 인정해준 그 조그만한 나라를 가지고 지금 있잖아요. 나라가 없다는 거 2600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았냐. 2차 대전 때 아시죠 여러분? 500만 명이 말이 죽었어요. 그리고 게스실에서 그들이 말이죠 들어가서 독일 예? 나치들에 의해서 무모하게 죽어졌어요. 그 우리나라 보장이 되는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이렇게 나라가 이런 식으로 가면 망하는 건 뭐 바다는 밥상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해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레갑의 후손들처럼 신앙의 지조를 여러분들과 제가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그거 좀 아멘 좀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레갑의 후손들처럼 보세요. 레갑의 후손들은 300년 동안 자기 선조들이 그 말한 그 명령을 그대로 포도주, 독주 마시지 않냐고. 삼손은 포도 독주를 갖다 마셨기 때문에 머리가 잘려가지고 독주 마시 머리가 잘려가지고 힘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죽음. 그 신당에서 물론 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었지만은 그 무슨 창피한 꼴이에요. 여기 다시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시간이 되는데 이 35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대조시킨 거예요. 유다 백성들과 레갑의 후손들과의 신앙 상태를 대조시키면서 이 지금 레갑의 후손들의 상태의 신앙 생활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라. 너 입에다 넣어줄게. 그걸 전해. 오늘날 우리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엉뚱한 것을 하고 있어요. 엉뚱한 걸. 자기 생각들을 전하고 있어. 그 성도들이 뭐예요? 자기 생각들을 전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편린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소수에게라도 그걸 그대로 전해야 돼요. 박해받는 예레미야 얼마나 어려운 시련을 당해요. 신하들이 왕들이 미워해가지고 그를 토굴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땅을 파가지고 큰 구렁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죽이려고 하고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가고 그러면서도 입은 살아있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나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혀가지고 질질 끌려서 거기에 볼모로 잡혀가지고 거기서 죽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요. 이 시대를 보면 안타깝죠,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일부러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34장, 35장, 36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이 아침에 같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레갑의 후손들처럼 살아가야 되겠다. 이 아침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시대가 암울합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레갑의 후손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민족과 이 종교 지도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문학의 모든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백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이권과 모든 것을 취하기 위해서 이행해 나가는 이러한 이 시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숙제를 주셨습니다. 그 숙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세상과 시대가 어지럽혀진다 할지라도 레가베 후손들처럼 그 조상들 때부터 믿어온 그 신앙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